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8월 중 기소가 점쳐지는 가운데 조민 씨는 관련 혐의를 공개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소 여부가 조 전 장관 출마의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건 뭐 그다지 명분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 크게 명분이 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원래 이런 문제였거든요. 부인은 지금 들어가 있고 5년형을 받았단 말이죠. 본인은 2년형 받았고 그다음에 아들, 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교감 두 딸, 쌍둥이 딸 얘기. 숙명여고. 그렇죠. 예. 그때 그 숙명여고의 그 두 딸들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조민은 뭐냐면은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엄마, 아빠가 지금 재판을 받고 기소당했다는 이유만 해서 좀 빠져있었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건 뭐 우리 사회에서 좀 배려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딱 하지 나는 떳떳하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황당하다고 해서 결국 나도 이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 정도 배려를 해줬으면 그걸 알고 자기가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막 SNS에다 뭐 사진 올리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아버지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뭘 하고 싶다고 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앞으로도 저도 아버지가 뭐 무슨 일이 생기든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든 항상 저는 아빠 편이다. 라는 걸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부모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받고 하다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민 씨가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생길 측은지심도 생기려다가 저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머니가 지금 뭐 구속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떳떳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결국에는 측은지심 다 떠날 것 같다. 공소시효 때문일 겁니다. 시효가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판단해야 되거든요. 기소할지 말지를.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 왜 떳떳하다며? 떳떳하면 반납하면 안 되지.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는 부모 따라서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자녀에게는 죄를 안 묻는 그런 그 온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민 씨는 의전원 저 지원할 때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 엄마의 그 판결을 보면 공범이에요. 네.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다 재판 중이니 이 저 딸한테 책임을 묻지 않은 건데 아주 공개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떳떳해요. 죄가 없어요. 이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에 대해서 이 친구가 거의 똥물을 끼얹고 다닌 거죠, 지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저렇게 가만 내둬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지금 19일인가요? 조민한테 기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랬더니 당장 다음날 겸허하게 판결을 기다리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 또 저렇게 갑자기 겸손해지고 착해졌네? 그러면 기소를 이제 하지 말고 저 집안을 좀 봐주자 이러면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자기는 떳떳하고 죄 없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